안녕하세요. 효식맨입니다. 오늘도 한번 언더테일 센즈와의 전투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계속하게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하다보면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30분씩 그냥 폴로노트를 가자고. 우리 간단하게 몰살노트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였군요. 이 전투만으로, 이 센즈와의 전투 하나만으로 이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 뭐? 이게 결코 캐주얼한 게임이 아니었구나 하고. 예산은 빠르게 빠르게. 이거 제가 말이 너무 없죠. 센즈의 게으른 성격도 결국엔 제 탓이었죠. 오, 됐다. 한 번 더 해야 되죠.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 그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하네. 그렇지? 잘 들어. 네가 전에도 답을 안 한 건 알아.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느낄 수 있어. 네 내면에 희미하게나마 착한 사람이 있어.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기억이. 다른 시간선에서는 심지어 친구였을지도 모를 사람. 제발 친구야, 나 기억나. 아 그래, 기억하겠지. 제발 이걸 듣고 있다면 그냥 다 잊어버리자고. 알겠지? 그냥 무기를 내려놔. 그러면 뭐 일이 훨씬 쉬워질 거야. 일단은 회복을 하고요. 21을 두 번 더 먹으면 44니까 되겠다. 가득 채울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싶다. 세이브 없나? 세이브하고 싶다 여기서. 아, 갑시다. 뭐 시도해볼만 했어.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지.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당신은 최악의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옆엔 뼈다귀 있죠. 저것도 저를 공격하는 것 같죠. 다음은 안 돼요. 이상하겠지만 일 전까지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고 내심 기대했었거든. 지금 여유가 있어서 있는데 앞으로는 좀 되살기 힘들겠네.
시간이 불규칙한 건 걔들이 불만해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내 생각했었지. 그리고 원하는 걸 얻고 나면 그 짓을 멈춰줄 거라 생각했어. 믿어먹는 거죠? 아니, 뭐구나. 진짜 전투가 드디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죠. 아마도 걔들이 원하던 건 글쎄. 좋은 음식, 따뜻한 농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아. 오, 어떡해. 당신은 취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면. 오, 이것도 다녀구나. 야, 너무하다.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않대. 그래, 넌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부류잖아. 계속 이것만 나오면 좋겠다. 차라리 익숙해지기라도 하면. 너 공격 뼈다기 때문에 얼른 눌러야돼요. 넌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허가겠지. 계속해서. 뭐, 야, 내 말 잘 들어둬, 꼬맹아.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하, 또 이거야? 오, 감사합니다. 아, 또 맞았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지. 아,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떡해. 전술의 영웅을 먹었다. 자, 빠르게. 오, 누구나. 아. 네. 왜냐하면 너도 알겠지만 이 싸움은 정말 지긋지긋하거든. 아, 아깝다. 조금만 더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단다. 맨 의지를 가지려. 제도전. 될까? 아까 판이 너무 잘 돼서 한 번만 더. 그냥 불살 랜딩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진짜 많이 드네요. 지금 여기서 샌즈 탓을 할 순 없고.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괴물 친구들을 다 죽이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셀프 고문이야 이거. 너무 어려웠어. 왜 파란색일까? 차라리 언다인처럼 언다인 색깔 초록색이었죠. 초록색 하트 그걸로 하면 좋겠다. 그걸 하면 좀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힘든데. 파란색은 이 방식은 힘들겠다. 요런 게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횡스크롤 게임 있죠. 요런 게임 하나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못할 줄이야, 제가. 아니,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잘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 사촌동생이 정말 게임을 잘하고, 저는 게임을 못하는 편. 방금 그건 나도 모르는 무빙이야. 얼떨결에 됐다.
이제 끝인가? 한 번 더 남았나? 더 남았구나. 됐다.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쉬어라. 여기서 세이브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은 그냥 봐주는 건 어때 날? 아,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별거 맞았네. 괜히 먹었나? 괜히 먹은 것 같아. 어차피 맞을 거야. 여덟 개 나올 거야. 스테이크를 먹고 그 커비를 하다니. 아, 라면. 아, 안 돼. 안 돼. 저 뼈다귀 너무 얄밉다. 뼈다귀만, 커맨드 창에 이제 뼈다귀만 없었어도. 아, 아야. 그래도 저는 다쳤겠죠? 어, 뭔가 준비한다는데? 빨리빨리 눌러야 돼. 오, 필살기래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맞으면 살 수밖에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끝이라고 말해줘, 이게. 메시지. 허. 좋아.
이제 끝이야. 내 필살기를 사용해야겠군. 아, 또 있어. 제발. 아이템 먹어야겠다, 바로. 준비됐어? 아, 아직, 아직. 아이템 먹을 시간 하루만 줘. 한 번만. 별거 없지만, 간다. 어서. 그래. 맞아. 왜? 말 그대로 별거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알아들었어? 내가 널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너의 턴이 돌아오면 넌날 죽이겠지. 그래서 말이야, 결심했는데 너의 턴이 오는 날은 없을 거야. 절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해도. 샌즈는 이미 세이브와 로드 이런 게임의 시스템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를 막겠다는 거죠. 네가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 내 턴을 유지할 거야. 알겠지? 움직여도 되나? 움직일 수 있어요. 곧 지루해질 거야. 아직까지도 지루해지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리고 좀 있으면 결국 그만두겠지. 너 같은 무리는 잘 알고 있어. 미안해. 넌, 의지가 매우 강해. 그렇지? 정말로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건 계속 나아가겠지. 너의 욕망이 선하든 나쁘든 간에 단지 네가 할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할수 있으니까 해야만 하는 거겠지. 샌즈는 정말 필사적으로 이 몰살 루트를 막으려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젠 넌 끝까지 왔어. 네 앞에 남은 건 이제 없어. 그래서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쯤에서 너의 의지로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다른 일이나 하는 거지. 나를 설득하는 건가? 점점 눈을 감는데. 잠을 자면서 버티겠다는 거야, 지금? 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그렇게 떳떳한 입장은 아니지만, 나도. 야, 뭐좀 해봐. 야, 은지야. 은지야.
와, 이 게임은 설마 이게 맨의 의지인가요?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도대체 안 가지는데? 아, 설마. 오! 오! 센츠.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경고 안 했다고만 하지 말아줘. 센츠. 넌 정말 열심히 싸웠어. 뭐 그립이나 가겠군. 죽은 건 아니야? 다행이다. 죽은 게 아니라니. 유일하게 센즈만 먼지가 되지 않았네요. 파피루스, 뭐 필요한 거 없어? 파피루스 살아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지가 됐군요. 세이브, 세이브. 오, 드디어 세이브를 했다. 와, 아이템 다쓴거 봐. 일단 다 긁어가야겠죠? 반창고, 괴물사탕, 쌍고들은 신화문방. 아, 몇개 없는데. 이걸로 아스고전을 버틸 수 있을까? 아스고는 이거보다 더 어렵겠죠?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 보통 엔딩 때만큼만 해준다면 괜찮은데. 근데 사실 그때도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이브를 합시다. 갑시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임이네요. 설마 깰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전투에 몰입하느라 중간에 센즈의 대사들을 다못 읽었죠, 미쳐. 근데 대략적인 분위기는 센즈가 세이브 로드하는 기능, 그러니까 인간 맨의 어떤 탈게임적인 능력, 그거를 이미 눈치채고 있고, 그래서 저를 끝까지 막겠다는 약간의 비난 섞인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세이브가 있구나. 이쪽에 원래 영원히 들어있던 관이 있었죠. 보이는 것만큼이나 안락하지. 아하. 방금 그것도 맨의 목소리였죠. 이제 거의 맨이 프리스크의 몸, 혹은 플레이어인 저 자신의 조종, 그것까지 전부 다, 그 컨트롤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않나. 오, 지금도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아스고. 이션. 식물이 우는 건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어? 자네가 바로 꽃이 경고했던 그 자루군. 아, 플라위가 아스고한테까지 왔구나. 얼마나 저한테 겁을 먹었으면 심지어 아스고한테까지 왔네. 반갑네. 오, 자네는 무슨 괴물인가?
이거는 좀 이중적인 의미 같죠? 더 이상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이 괴물이라는 게 실제 이 지하 세계에 사는 괴물을 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괴물이라고 말하는 어떤 악마에 가까운 존재를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제가 듣기에는 그쵸. 미안하네. 잘 모르겠군. 뭐, 자자. 싸울 필요는 없다네. 아스고는 끝까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자비 버튼이 없어요. 원래 그전 엔딩에서는 아스고가 스스로 저를 막기 위해서 자비 버튼을 버리잖아요. 파괴하잖아요. 여기는 처음부터 없네요. 러브가 20이 됐는데, 저. 차라도 한잔하며 천천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떤가? 오. 자네, 어째서? 오. 아스고의 영혼. 맞지? 널 절대로 배신한 게 아니야. 전부 장난이었다고. 널 위해 이놈을 죽이러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됐던 넌 내, 절, 아스릴 얼굴인데? 아, 덜덜 떨면서 저한테 같은 편이라고 빌고 있는 것 같죠? 제발 날 죽이지 말아줘. 그렇게 악했던 플라이마저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구나. 오. 오, 오, 오. 안녕? 초록색 줄무늬 옷인데? 저건 아스렐 옷인데? 전체적인 스타일은 프리스크 같죠? 근데 얼굴은 웃고 있고, 아, 이게 설마 맨인가? 처음에 떨어졌던 그 인간? 나는, 맨. 고마워. 너의 힘이 날 죽음으로부터 깨웠어. 내 인간의 영혼. 내 의지.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었어. 그런 건가? 제가 지금 몰살 엔딩을 진행하면서 프리스크의 모습을 한그 몸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악행들. 결국에는 이 맨에게 저의 영혼과 저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처음엔 꽤 당황스러웠지. 우리 계획이 실패했었잖아. 그렇지? 그 처음이라는 건 이전 엔딩 말인가? 내가 왜 다시 생명을 되찾았을까? 너야. 네가 이끌어준 덕이야. 내가 부활한 목적에 대해 깨닫게 됐어. 힘. 우린 함께 적들을 해치우며 강해졌지. HP, 어택, 디펜스, 골드. 오, 이게 다 그건가? 고유한 어떤 줄임말이었던 건가요? 매번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분. 그게 나야. 맨. 이제.
이제 우린 완벽해졌어. 우리가 여기 남을 이유는 없어. 이 쓸모없는 세상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야. 지운다는, 뭐지? 아, 이 세계를 지운다는 거구나. 싫어는, 그래도 한번 이 몰살 루트라는 게 어쨌든 지운다를 해야 그 몰살 엔딩에 제대로 가지 않을까? 혹시 실어를 하면 다시 물어볼까? 야, 이걸 모르니까 정말 애가 탄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샌즈 전투 때문에 너무 좀 두려움이 커졌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는 맨이라는 인간과 제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죠? 싫어. 너만 사라지면 돼. 지금까지 모든 건 네 탓이야. 아니야? 정말 이상하군.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나? 언제부터 너한테 주도권이 있었지? 눈이. 오오오오. 창이 엄, 저를 뺀것 같죠? 오오오. 창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오. 그리고 게임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오프닝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상태인데? 키도 안 먹고 정말로 세계가 멸망했나? 제가 싫어라고 해봤자 그 인간 맨이 세계를 언더테일의 세계를 다 지워버렸네. 오, 와, 소름이, 와. 이건 뭔가 진짜 엔딩이라기보다는 배드 엔딩 같은데? 이렇게 하고 끝나나? 이게 정말 엔딩일까요? 이렇게 게임이 끝? 나는 걸까요? 설마 이대로 끝인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대로 10분을 더 기다리면 엔딩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10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흥미로워. 돌아가고 싶다는 건가? 네가 파괴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니.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너였어. 세계를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 너였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오. 선택할 수 있네. 저의 의지를 보여주죠. 그래. 바로 그거야. 응? 아마 거래를 할 수도 있겠군. 너에겐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한테 줘. 그러면 세계를 다시 되돌려주지. 뭐를 달라는 거지? 나의 어떤 걸 원하는 걸까요? 나의 의지, 나의 영혼, 나의 힘. 이 세이브로드를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곧 의지고,
그 의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영혼이고. 거래를 하면 살려준다고? 알겠어. 내 영혼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면 모두를 살려줘. 나의 욕심으로 몰살엔딩 한번 보겠다고. 쓰러트려버린 내 친구들을, 괴물 친구들을 살려줘. 그럼 동의한 거네. 너의 영혼은 나한테 줘. 아, 그렇지. 그래. 어서 살려줘. 자, 그럼 됐네. 오. 방금 또 게임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오프닝이 나오네요. 아까는 오프닝이 안 나왔는데 이제 된 건가? 정말로 이 세계를 다시 살려준 건가? 에보스산. 안 돼, 꼬마야. 그 길로는 가지 마. 거기로 가면 안 돼. 구멍으로 떨어지면 안 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안 돼. 너는 꼭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길 바래. 정말로 맨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맨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이 화면이 있었죠. 한 번이라도 로드를 하면 이 화면이 안 나왔는데. 오, 정말로 세계가 멸망했다가 되살아났나? 떨어진 인간의 이름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의 끝이겠죠? 뭔가 불살 엔딩,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지 않는 엔딩을 볼 때까지만 해도 괴물들을 통해서 좀 힐링되는 부분도 있었고, 뭔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이 몰살 엔딩, 모두를 죽이는 엔딩을 하면서 이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제작자가 굳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엔딩을 선택하는 이 플레이어에 대해서 뭔가 혼내는 느낌? 약간 비꼬아서, 그러니까 인간 맨이라는 존재는 그런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느낌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볼만한 엔딩이었네요. 샌즈랑 전투할 때는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그래요. 참, 보시면서도 수고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고생을 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여기다가 인사를 쓸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종료를 누르면 되겠죠? 네. 그동안 언더테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